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8월 31일, 한 달의 마지막, 그리고 또 한 주의 마지막, 8월 31일 금요일, 셀티룬 삼행제와 바이오즈는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윈도 드레싱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막판에 덕거를 땡기면서까지 쫙 땡기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로 양대시장 다 마감했고, 외국인 상당한 폭에 지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한 추세대로 같이 잘 따라간 사람들만 상승에 대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업종 주도주, 업종별로 주도주를 잘 선택해서 들어갔었어야만 100% 포지션 플러스권으로도 들어가고 잘 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주식시장에 집중적으로 방송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고요. 방송 말미에다가 추천 방송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 오늘 상당폭 강한 상승세로 코스닥 시장을 거의 주도했습니다. 자, 코스닥이 바이오가 많이 퍼진 데 있지 않습니까? 10% 이상 간 종목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셀트리온 삼행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삼행제, 셀트리온 1.3% 상승인데, 자, 여기 박스권이라 했습니다. 25만원과 28,9만원 사이에 박스권. 자, 반등은 강하게 나와야 되고 조정은 스무스하게 나와야 되는데 20일도 지금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양호한 편 아닙니다. 그죠? 자, 오늘도 막 1.3%면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다른 바이오주 오른 거에 비하면. 자, 역시 여기 박스권이고 상승하기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실히 주가로 나타납니다. 닥터K는 딴 거 잘 몰라요. 그 기업에 대한, 셀트리온에 대한 뭐 내재적 가치 분석 이런 거 잘 안 해봤어요. 솔직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말할 수 있냐? 말할 수 있어요. 그 대신 닥터K에 특화된 것은 주가의 흐름에 대한 미래 예측 능력이 상당히 특화되어 있어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 분석을 위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 자,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안에 박스권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25만원과 28,9만원의 박스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다 생각하면 박스권 매매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25만원 사서 28,9만원에 던지고, 다시 25만원 사서 28,9만원에 던지고,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에이, 올라가면 어떻게 던졌는데, 그럼 절반만 들고 계시든지 절반만 사고 팔고 하시라니까요. 왜 당장 넘어가기 힘드냐? 여기가 저항권이라고. 저항권, 그죠? 여기뿐입니까? 길게 보면 여기도 있어요, 여기. 자,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30만원을 돌파해내야만, 30만까지 돌파를 해내야만 그 다음에 눌림목 주고 그렇게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게 그 이후의 이야기지. 그 전에는 야, 28만 넘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28,9만 넘어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25만은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거 두 가지.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시면 돼요. 더 뭐 40만원 이런 거는 이 30만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난 이후에 31만원, 2만원을 가고 난 다음에 또 생각하셔야 돼요. 100만원 언제 갈까?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 수출길이 열리고 뭐가 가면, 뭐가 통과하면 된다던데, 그런 거 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뭐만 생각하라? 29만원 넘어가는지 25만원 깨지는지만 생각하시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까? 아, 이해되실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수급이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겨우 반등 시도했습니다. 겨우 마지노선에서. 자, 여기를 20일 안 깨야 되는데 강하게 3.8% 깨지고 밑으로 비실비실하다가 오늘 겨우 반등 나왔는데, 오늘도 뭐 외국계 조금 매수세 잡히는데 최근에 기관 외국인의 쌍끌인 매도세를 맞고 있어요. 여기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 가면 강한 저항대 받을 겁니다. 92,000원 정도. 추세가 깨졌어요. 강한 반등으로 96,000원대 돌파 시도 안 나오면 올라가면 튕겨내려오고 하다가 여기 저점이 깨지면 그 다음은
상당폭 하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양이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참고를 하시고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삼행주 중에 이게 가장 괜찮다고 아침에 이야기했습니다. 올라간 거 가장 많이 올라갔네요. 아침 방송 들으셨죠? 들으셨다. 1번 한번 들어보세요. 10분밖에 안 계시네. 다 나가셨네, 그죠? 그래서 여기 8만원대 강한 저항대인데 일단 터치했습니다. 5.6%로 강하게 돌파 시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귀간 외국인이 또 들어오네요.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으로 들어간 거는 큰 무리 없어요. 실제로 우리 지우 선수 여기 들어가서 잘 먹었습니다. 그죠? 아직도 들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기 20일 안 깨지면 양호입니다. 일단 현재의 추세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거 적당히 팔아먹었는지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팔아먹고 어디 들어간 줄 아세요? 현대미포 들어갑니다. 샀습니다. 사자마자 먹었네. 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평선 그리고 추세 매매 그리고 분봉 매매를 완벽하게 터득하고 나면 알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어떻게 공부하시면 사마콘데스도 들어가 먹었거든. 여기 들어가서 한번 깨졌고 여기 들어가서 4% 먹고 또 들어가 먹고 끝내주죠. 그러니까 닥터K 방의 대표 선수입니다. 닥터K 아침에도 보여드렸을 겁니다. 삼성전자 약간 그거 한 이야기지만 셀트리온 삼행자 하고 있지만 여기 올라가고 몰표치 인근은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여기 깨지는 거 시장 흐름하고 같이 3분의 1 던지고 또 3분의 1 던지고 여기서 다시 산호 퍼펙트 아닙니까? 그리고 홀딩입니다. 여기 강한 장대 양봉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 5만원권까지 가지 싶습니다. 더 끌고 갈 겁니다. 그렇게 잘 매수 매도의 핵심 포인트에서 잘 한다면 여러분들 수익률 극대화 될 수 있어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50만까지 노리고 들어갑니다. 오늘 장중에 5%까지 갔어요. 사 시그널 다 드렸어. 그죠? 5% 먹고 계신 분들 계시죠? 셀지는 못했다. 상관없어. 이제 채팅 잘 되나 보네. 야, 지우야. 니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거 보면서 주가의 흐름 보면서 니도 참 많은 생각 했을 거야. 그지? 야, 진짜 기본적 분석은 진짜 뭐 쓸모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 해봤잖아. 솔직히 니가 보기에는 올라가면 안 되는 회사인데 막 올라가고 있잖아. 그지? 해봤다. 7번. 자,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오늘 쌍끌이 자는 매수 들어와요. 삼성의 강력한 의지로 바이오를 밀겠다 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죽을 것 같아요. 위로 갑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 동참했던 사람은 수익을 만끽할 것이고 아직도 긴가민가한 사람은 올라가는 거 손만 빨아야 될 겁니다. 자, 한미약품 잘 가고 있어요. 안나 걱정하지 마세요. 적당히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눌림목 주고 턴 하는 것 보고 추세가 좀 깨진다 싶을 때 닥터K가 지금 초대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계시니까 동포의적인 측면에서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채팅으로 참고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같이 해나가면 되겠고 최근에 수급이 괜찮아요. 닥터K 임플란트 했는데 임플란트 하러 간 형님한테 형님 사면 되겠는데요? 하고 3일 갔어요. 그 형님이 이거 가지고 분할 매매 그냥 500만원씩 그냥 한 달에 하고 나면 모르겠고 손님도 치료도 해야 되겠고 500만원씩만 살란다 해가 1억 벌었어요. 1억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들어가지도 않았어. 이제 들어가면 또 적당히 들어가면 또 먹는 거예요. 그게 선순환입니다. HLB 적당하니 눌려주면 가려는 살 의지가 있어요.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옆으로 시시시시 기는 거 보이 잘하면 붕 더 뛰어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외국계 또 들어왔네요. 자, 바이오에 대한 저의 시나리오 삼성 바이오를 적당히 먹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는 구간을 패스할 때 HLB가 적당히 밀리면 HLB 우선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한미약품 정도로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교체 매매까지 미리 시나리오 생각해놔야 돼요. 티처 규야 오늘 스타 한판 됐지? 종종 뭐야? 암테란 지우 종종 뭐지?
닥터 케이베 스타크래프트 대 스트레스 풀려면 우리 스타크래프트 하기로 했어요. 닥터 케이 50 다 돼가는데 스타크래프트 합니다. 잘은 못하지만 승률이 14%밖에 안 돼. 아 열받아 죽겠어요. 자 바이오 안에서 돌아가는 게 여의치 않으면 다른 종목으로 들어갔다가 바이오 쪽으로 다시 타이밍 넘어 들어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자꾸 하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뭐 어떤지 몰라도 퍼펙트한 거거든요. 그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신라젠 저항을 11% 이상 강하게 돌파하면서 아 장대 양봉으로 그래도 세웠습니다. 베리굿입니다. 이제 적당히 눌리고 아 돌아서면 관심 충분히 가질만한데 저는 위에 있는 종목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셀트리온 관심 없느냐? 이것도 관심 있어요. 30만 돌파하고 눌려주면 관심 가지겠습니다. 그 전에 관심 안 가져요. 이런 모양 나오기 전까지 관심 안 가질 겁니다. 정석적으로 할 거예요. 이제 네이처 셀 이런 거 바닥 박박 기니까 오늘 바이오 안만 날라가도 땅굴 파고 있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5천원 이런 거 하지를 마세요. 하지를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바이로메드 여기서 뚫고 돌파했어요. 뭐하고 모양이 비슷하다? 삼성 바이오하고 비슷하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양호예요. 양호. 그러나 삼성 바이오는 밑에 이평선도 다 깔아놨지만 바이로메드는 이평선에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걸 대박 띄웠어. 양호입니다. 양호. 외국계 매수도 잡히고 기관 외국인 계속 잡히네. 바이로메드 위로 올리겠습니다. 원래 관심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아 이래버리면 이게 그건데 그거잖아. 바이오인데. 그죠? 일단 올려놓습니다. 실리콘웍스 이것도 이야기했는데 뭐 쳐졌습니까? 안 쳐졌어요. 닥터케이가 뽑아놓은 거 치고 박살난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넥신. 야 스트레이트로 잘 가고 있어요. 자 눌려주면 적당히 접근도 해볼만 합니다. 한 9만원대 정도로. 그런데 저는 당장은 안 할 거예요. 왜? 저는 딴 데 집중하고 있으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입니다. 조금 눌림목 줄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가지는 마세요. 지금 당장 조금 눌려줘야 됩니다. 메디톡스는 저항권에서 비실비실. 역시나 강하게 빠졌으니까 반등 나와도 좀 비실비실. 그래서 제일 밑에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메디톡스 8월 10일 69만원 종목 상담요? 잠깐만요. 메디톡스 8월 10일날 사셨고 69만원 여기서 산 것까지는 뭐 100점은 못 드려도 그나마 할만은 했는데 배로 좋진 않아요. 왜? 여기 60일 깨졌어. 그러면 여기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별로거든요 일단은.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를 깨면 손절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 그러니까 별로 안 좋다고요. 이렇게 여기를 지지해야 된다고. 60일 깨진 뭐라고요? 아까 목다인다 그랬어요. 목다임 어떻게 된다? 밑에 지지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 탄탄하게 받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거 깨지면 목이 따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퓨욱 밑으로 빠졌어요. 끼어 맞추기 절대 아닙니다. 60일 20일 깨지는 거 치고 추세 깨지는 거 치고 잘 가는 건 몇 개 안 돼요. 거의 90% 이상 다 이렇게 박살납니다.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그쵸? 자 여기만큼 빠진 만큼 여기 빠지니까 적당하게 여기보다 좀 더 빠졌거든요. 딱 눈을 보면 보이시잖아 폭이. 그래서 반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또 왔다 갔다 좀 할 거예요. 스트레이트로 가기보다는. 자, 외국인의 매수세 별로 없고 기간 이거 70만짜리인데 60만짜리인데 5천주 들어봐요.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간 외국인에. 현재로는. 그래서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69만원이니까 지금 조금만 올라가면 반등 조금만 넣으면 수익권이잖아요. 반등 넣을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 그냥 적당히 눌렸으니까 강한 반등 이후에 그러면 수익권으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기 가면 눌림목 그러니까 저항받을 가능성 높아요. 72만원 정도. 그럼 플러스권이네. 여기서 밀리는 모습 보이면 적당히 좀 끊고 나오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다시 여기 곧 죽어도 이걸 해야 되겠다. 근데 곧 죽어도 이거 할 이유 있습니까? 많이 걸릴 것 같아. 이평선이 아직까지 돌아내려면 한참 걸려요. 가다가 눌렸다가 또 올라가 또 튕겨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끊어내고 그 다음부터 관심 안 가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딴 걸로 차라리 좋은 다른 바이오주 HLB 이런 거 다 터냈어요. 한미약품 턴하고 눌려주면 가는 종목이에요. 그거보다 더는 삼성바이오 위에 막 뚫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이게 훨씬 좋죠. 메디톡스 올라가도 눌려야 되고 또 올라가도 이평선 저항받아내도 한참 걸립니다. 추세 이게 별로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은 김여사님 반갑습니다. 앞전 시간에 많이 찾았는데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 주는 탁트케어 책임진다. 여기까지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리시고 예 반갑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시면 마무리하죠. 자 종목 상담하고 싶거나 그런 거 있으면 올리십시오. 티처 기후 준비 중이다. 4시 30분에 퇴근해서 야 지우야 넌 어디냐. 아 이런 이야기 다 들어가도 되나 모르겠다. 아 병원 다녀오셨다. 아 지우 선수도 잘하면 퇴근 중이겠네. 아까 우리 6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월요일 대북주 예감 좋다. 일단은 여기 남북 경협도 그만그만하게 살려놨어. 그러니까 그러면 현대건설 안 간다? 가요. 최고로 잘 갈 가능성 높아. 이게 지금 매력적인 가격 위치예요. 자 어떻게 매력적이다? 대박 하고 난 다음에 눌렸어. 그 다음에 올라가다 적당히 눌렸어. 그죠? 올라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 이 밑에 이평선들이 지지권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지지권이고 그죠? 그러니까 반등하면 전고점에 한번 살짝 눌리고 그 다음에 뛰어 올라가면 자 예를 들어서 무슨 타결 소식 나오고 나면 대박나요. 잘하면 여기까지도 갔었잖아요. 적당한데 잡아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빨리 잘 못하겠다 적당하게 들고 갈 수 있는 타이밍에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데 꼭대기에서 따라가라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잘못하면 박살나요. 그런데 여기 이런데는 들고 가도 돼요. 솔직히 조금 밀려도 그냥 무덤덤하게 중장기를 이런 데서 해야지. 이런 데서 하시면 안 된다. 물려놓고 중장기 한다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가는 중. 아, 지우 태어난다. 그러면 우리, 일단은, 티처 규 선생님이 준비 중이면 넌 빨리 퇴근해. 티처 규야, 방 만들어주세요. 코리아 안에서 뭐로 만들까? 경희 바보로 만들어주세요. 경희 바보 만들고 카톡 날리세요. 그럼 들어갈게요. 뭐 비번 같은 거 설정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러면 티처 규하고 한판 하고 있으면 지우가 들어오겠지. 자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자 봅시다. 이지 웰페어 샀다. 눌리목 줄 때 살아있다. 이건 눌림목 축에 안 속하는 건데 너무 작게 조정 받았어요. 물론 눌림목 맞아요. 이만큼 올랐는데 요만큼 뺏기 조정 안 받았어. 이만큼까지 빠져도 누가 뭐라 해서 하나도 없어요. 좀 잘못 샀어요. 너무 꼭대기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목표치도 어느 정도 왔고 여기서 내일 지지받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밑으로 처지면 짜고 빠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좀 위에서 샀어요. 한 여기 정도 9,000원 초반 정도에 9,100원이나 이 정도 오면 이평선 돌려낼 거거든요. 그때 정도 양봉 놓으면 들어가는 게 더 바람직했다. 근데 알 수는 없어요. 여기 이평선 돌파인 이평선에 지지되고 있고 근데 또 좀 잘못된 거 빠지고 있을 때 사면 안 돼요. 운봉 날 때 사면 안 돼요. 이평선 이렇게 밑으로 처지고 있죠? 안 돼. 이럴 때 사면 안 돼. 우하향하고 있잖아. 언제 사라 했다? 우상향할 때 이런 데 사야 되는데 분봉을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겠네. 오늘 잘못 샀어요. 아시겠습니까? 밑으로 처질 가능성 더 있습니다. 올라가면 고맙습니다 하고 적당하게 끊고 나오세요. 위로 올라가면 은봉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
그리고 가능하면 대형 우량주, 지금 본인도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닥바닥 끓이는 거, 이렇게 바닥 끓이는 거 하면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묵직한 게 좋아요. 묵직한 게. 그게 손실도 잘 안 나고 갈 때 적당하니 갑니다. 여러분들 욕심 딱 버리셔야 돼. 한 달에 여러분들 뭐 목표로 한 달에 10% 먹어야지 이런 목표 가지고 계신 분들 많죠? 진짜 욕심이에요. 프로급이에요. 프로급. 프로 중에서도 프로급입니다. 한 달에 10%면 1년에 120%입니다. 복리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욕심 버리셔야 돼요. 한 달에 2-3% 에게 이 생각하시죠? 저한테 나중에 보여주세요. 한 달에 2-3%씩 먹고 꾸준히 6개월 가고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보여주세요. 제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게요. 에게 하는 게 안 쉽다니까. 누적으로 2% 3% 가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10%도 눈에 안 들어오고 양이 안 차죠. 왜? 뭐 이런 게 10몇 프로짜리 꼽힌 게 보이거든. 우와 11% 했는데 한 달에 2% 벌으라고? 우습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누적적으로 한 달에 2-3%씩 꾸준하게 1년 이상 하고 있다. 그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삼바 최고가에서 하락 추세선 오늘 딱 뚫고 그 다음 이야기해주세요. 유로님은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줄 알아요? 정말 성의 있으시고 누가 뭘 하든 안 하든 묵묵하게 꿋꿋하게 여기 깨질 때 던졌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서 들어갔다? 뭐 저 잘했다고 이야기해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어쨌든 뭐 그 이야기인지 아닌지 뉘앙스가 대충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시나리오대로 하고 추세대로 한데 여기 딱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들어갔지만 그 전에도 어떻게 들어간 줄 아세요? 그냥 시나리오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다 먹어요. 다 먹어. 여기서 끊으면 돼. 그러면 유로님이 끊었을 겁니다. 잘하거든. 공부 열심히 하거든. 그리고 다시 들어갔겠지. 그리고 여기서 한번 끊어먹어 할 때 끊었을 거고 다시 올라탈 때 올라타 여기에 깨지는 순간 절반 던졌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닥터케이 살아나니까 들어갔을 거야 분명히. 그런 식으로 이게 뭐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까? 채팅방 회원들이 다 정인입니다. 방송 들은 분들도 제법 계시고 아침에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퍼펙트인가요? 퍼펙트. 피보나치 조정 382까지 자, 그런 것들 공부 잘 하시면 다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런데 돈을 안 받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내용들을 지금 적용해가 채팅방 회원들이 돈 벌고 계신데 제가 돈을 안 받아요. 무료예요. 무료. 여러분들 공부 좀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궁금하시잖아요. 주식 기초 강의 한번 보시라니까. 보셨던 분들이 눈이 뜨이면서 잘 안 깨지기 시작해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려는 의지 가지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생방송 만약에 놓쳤으면 복습했습니다. 녹방으로 공부했습니다. 반드시 남겨요. 그런 분이 성공하겠습니까? 띄엄띄엄 띄엄띄엄 어쩌다 한번 들어오고 공부해라 해도 뭐 하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생각해 보시면 뻔한 거 아니겠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고 티처 Q 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종목들 자기가 많이 했던 종목들 티처 Q는 이거 많이 배 아플 거야. 왜? 여기 인근에서 많이 해먹었거든. 그러면 항상 아침마다 체크해봐야 되는 거지. 여기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이게 10%에다가 지금 몇 프로냐 이게 야 끝내주게 가는 거 아니냐. 아, 그것뿐입니까? 이런 것도 여기서 그러니까 사면 들어가고 또 먹을 수 있었고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현대미포 이것도 여기서 들어가면 또 먹었고
그럼 먹자고 들어간 거 오늘 5% 또 날랐다 좀 밀리긴 했지만 4% 가까이 아닙니까? 그 전에 착착착착 사과 들어간 사람들은 벌써 플러스 많아요. 그 이것도 먹었고 내일 만약에 또 뜬다 그러면 그냥 가볍게 며칠 만에 한 7, 8% 이상은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제 예상으로 한 10% 찍을 것 같아. 제 생각에 10% 가면 거품만 묶게요. 여기에 억 단위 이상 들어간 분 분명히 계실 거거든. 그죠? 10%면 천만원 그냥 며칠 만에 버는 겁니다. 그럼 거품만 물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인들이 여기 있는 종목들 아침에 저도 이제 뭐 한 번씩 체크할 거지만 아침에 조금 더 빨리 오픈하면서 체크할 거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있게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관심을 가지게 되겠다 싶으면 한번 쭉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비롯해서 반등, 바이오주 반등 강하게 나온 하루였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좌가 조금 그래도 빨간불이 떠서 기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닥터케이는 셀트리온이든 아니면 바이오주든 아니면 다른 주식이든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여러분들 초치려고 하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서 핑핑 돌리면서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틀 이상 잠 한숨 못 자고 새벽 2시 새벽 1시까지 방송하고 아침에도 방송하고 계속 풀러하니 머리가 핑핑 돕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때문에 제가 손해가도록 방송을 할 거면 그렇게 머리가 핑핑 돌면서 하겠습니까? 제 진심 알아주시고 자 구독 안 누르신 분 구독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종 옆에 종 모양 딸랑딸랑 해놔야만 모든 알림 갑니다. 그리고 무료 방송 닥터케이 제법 들을만 하더라 생각되시면 주위의 지인들에게 팔로우가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카오톡 이런 SNS로 날려주십시오. 날렸던 분들도 또 날리세요. 그러면 주위에 안 친한 패친들도 볼 수 있잖아요. 같이 듣고 싶어 그럽니다. 같이 이양 하는 거니까 그분들도 몰랐는데 같이 들으면 좋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슈퍼챗 기능으로 여러분들 닥터케이 공식 후원할 수 있습니다. 채팅 창 옆에 보면 달러 누르면 되고요.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주말에 가볍게 동료들이나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시고 공부 좀 해보는 시간 가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딱 I'm Dr. K 야 I'm Dr. K 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